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6비트 고고를 활용해서 C코드 계열의 코드가 한마디에 두 개씩 들어가는 곡을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코드를 한번 보실게요. 네. 코드는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드입니다. C코드, 짠. 네, 그 다음 G코드. 그다음 A 마이너, E 마이너 7, 그다음 F, C, D 마이너, G7. 네,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런 코드의 진행을 캐논 코드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캐논 코드라는 거는 캐논 변주곡 많이들 아시죠? 캐논 변주곡 딴다라 딴다라 따라라라라라라라 하는 노래에 사용되는 코드라는 겁니다. 코드에 맞춰서 잠깐 해보면 이런 식으로 캐논 음악에 사용되는 코드라 해서 캐논 코드라고 하는데, 캐논 코드는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꽤 중요한 코드 진행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코드가 캐논 변주곡에 사용됐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코드의 진행이 다양한 어떤 코드의 느낌을 골고루 느끼게 해주는 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논 코드를 확실히 익히고 이 코드의 느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셨다면, 간단한 곡 정도는 C 코드로 시작해서 악보 없이 어느 정도 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타를 악보 없이 연주하는 게뭐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부러워 보이고 하겠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코드의 느낌을 어느 정도 익혀 놓으면 간단하게 잠깐 이렇게 연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리듬을 한번 볼게요. 오늘 리듬은 16비트. 딴다라 딴다라 다가 다가 딴다라. 이 리듬으로 해볼까요? 자, 먼저 뮤트하고 리듬 연습부터 해볼게요. 시작. 딴다라 딴다라 다가 다가 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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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가 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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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가 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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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가 딴다라. 자, 오늘 연습할 곡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이 불렀던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G키입니다. G키. G로 시작하는 곡인데, G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낯선 코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C키, C로 시작되는 곡으로 바꿔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나옵니다. 악보를 한번 보시면 C, G, A마이너, E마이너 7, F, C, D마이너, G7이 코드 8개가 한 마디에 두 개씩 들어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마디를 보면 C 코드, G 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C 코드로 딴다라 딴다라, 그 다음 G 코드로 다가 다가 딴다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노래 첫줄 부분을 느린 리듬으로 두번 반복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G, A 마이너, E 마이너 7, F, C, D 마이너, G7. 다시 C, G, A 마이너, E 마이너 7.
F, C, D 마이너, G7. 네, 잘 되시나요? 자, 이렇게 코드를 바꿔 잡으면서도 소리가 깨끗하게 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타를 연주하실 때는 내 기타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를 늘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소리를 만들도록,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노래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너에게 난 배질련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 조금 느린 속도로 해봤는데 잘 되시나요? 이제 조금 더 빨리 연주해 볼 텐데요. 계속 같은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놓치지 마시고 조금 빠른 속도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시작!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네,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보셨는데 잘 되셨나요? 강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캐논 코드 진행, 이거는 C코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코드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굉장히 코드 연습하기에 좋은 곡입니다. 이 곡 정도는 코드를 외워서 C, G, A마이너, E마이너7, 뭐 E마이너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F, C, D마이너, G7 이렇게 코드를 아예 4마디 8개의 코드를 아예 외워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